안녕하세요. 설치한 영어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23일째고요. 그 첫 번째, 아니죠.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청개구리 영단어 3300교재고요. 283쪽과 284쪽 단어 한 개입니다. 그리고 그 암기한 영단어를 이용하여 영작하기 훈련입니다. 자, 한 단어씩, 한 문장씩 우리말로 옮겨보는 훈련 시작합니다. 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표현이 있죠. 예, 조동사하고 그 뒤에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나오면서 여러가지 뜻이 있죠. 한번 여러가지 알아봅시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must have pp,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렇습니다. may have pp. 그 다음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안했다 이런거. 뭐뭐 했어야 했는데, 물론 이제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나타낼 때도 쓰여요. should have pp. 그쵸. 뭐뭐 했을 리가 없다는 cannot have pp. 뭔 말 필요가 없었는데 need not have pp. need no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거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반대니까 should not have pp 또는 ought not to have pp. should not, should not have pp 또는 ought, ought not to have pp. 이렇게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지적인, 영리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intelligent, intelligent, intelligent. 자, 그 다음 모진, 호된, 쓰라린, 맛있은. 그렇습니다. bitter, b-i-t-t-e-r, bitter. 자, 1번 영작합니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이고 지적인 여성이지만 나에게는 매우 모질다. 자, 현재 시제죠. 자, 그녀는 매우 매력적이고 지적인 여성이다. 이거 나오고, 나온 다음에 이제 접속사 연결하고요. 나에게는 매우 모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녀는 매우 매력적이고 지적인 여성이다. She is a very attractive and intelligent woman. But, 연결합니다. 나에게는 매우 모질다. 이거의 주어도 그녀죠. But, very bitter toward me. 또는 to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she is a very attractive 그리고 intelligent woman but very bitter toward me.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어요. She is a very attractive and intelligent woman but very bitter toward me. 자, 뭐뭐에게 지시하다, 가르치다, 교육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맞습니다. instruct, instruct. 자, 2번 영작합니다. 경찰들이 그 집을 수색하도록 지시받았다, 지시받았다. 과거 수동태예요. 방금 전에 배운 instruct를 쓸게요. 경찰금은 police officer죠. 예, 경찰들이니까 police officers 이렇게 하면 되죠. Police officers were instructed. 뭐뭐 하도록 투부정사 쓰고요. 수색하다, search. 그 집을 search the house.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Police officers were instructed to search the house. 자, 뭐뭐로 유명하다, be famous for 이거 있죠. 자, 뭐뭐로 이름이 높다, 명성이 높다. 명성이라는 단어 reputation을 쓸게요. have a reputation for 이렇게 하죠. 뭐뭐로 명성이 높다,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표현. 자, 규율, 훈련, 동사로 훈련하다. 그렇습니다. discipline, d-i-c-i-p-l-i-n-e, discipline. 자, 3번 영작합니다. 우리 학교는 규율 수준이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 방금 전에 배운 reputation 들한 표현으로 우리 학교가 유명하다. have a reputation for 이렇게 하면 되죠. our school has a reputation for 이렇게 쓰고요.
자, 뭘로 유명합니까? 규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높은 규율 수준 그러면 되죠. High standards of discipl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Standard 복수로 갑시다.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규율 discipline D-S-C-I-P-L-I-N 이렇게 쓰면 되겠네. Our school has a reputation for high standards of discipline. 자, 대표자 대의원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자, 4번 영작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우리의 대표이다. 현재 시제죠. 그가 우리의 대표예요. 자, He is our representative in Kor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주된, 주요한, 제1의, 첫째의. 자, 이런 뜻으로 쓰이고, 명사로 전성기란 뜻이 있고, 한창때란 뜻이 있는 단어. 그렇습니다. prime. prime. 자, 5번 영작 갑니다. 나의 제1의 관심사는 나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시제죠. 예, 투부정사 명사정법 이용하면 되겠고요. 나의 제1 관심사, 이게 주어죠. My prime concern. 이렇게 하면 되겠죠. concern, 관심사. 요거는, 뭐뭐 하는 것이다. 투부정사 연결해서, 보호하다. protect. 뭐를 보호합니까? 나의 재산. my property. property. 단어들이 금방금방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재산. 재산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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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러지 말고,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단어들을 빨리빨리 이용하는 거예요. my prime concern is to protect my property. 자, 번개, 번개불, 벼락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lightning. 이거 단어 스펠 조심해야 되죠. L-I-G-H-T-E-N이 아니고요. T-N 바로 나갑니다. lightning. 자, 번쩍이다, 빛나다. 섬광이란 명사로 쓰이고요. 그렇습니다. flash. flash. 자, 6번 영작합니다. 번개가 멀리서 번쩍였다. 번쩍였다. 과거 시제죠. 번개가 주어요. 주어. Lightning flashed 멀리서 in the distan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